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쿠입니다. 네, 아,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덥고 입맛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체력이 정말 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요.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힘차게 좀 생활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저는 딱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장어인데요.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장어의 꿈, 네, 100% 국내산 이 민물 장어가 이 지친 우리의 이 체력과 또 기운을 아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. 100% 국내산 민물 장어 중에서도 이 좋은 장어만 제공하는데요. 1만 평 규모의 자사 양어장과 또 400여 양어장 유통, 연 50만 명 이상이 찾는 이 남양주 별내 맛집이라고 합니다. 구성품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장어 이렇게 아주 싱싱한 국내산 100% 민물장어 있고요. 그리고 곁들여 먹기 좋은 생강채도 아주 푸짐하게 담겨 있고요. 그리고 간장 소스와 이 또 매콤한 매운맛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장어즙입니다. 네, 여기 이 장어의 꿈의 이 민물장어는 평일 낮 2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은 그날 바로 손질해서 바로 보낸다고 하니까요. 굉장히 신선하게 장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싱싱함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여기 집에서도 맛있게 장어 굽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서가 친절하게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맛있게 집에서도 장어를 구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바로 저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네, 와, 정말 신선해 보이는데요. 씻지 않고 바로 구워주시면 됩니다. 비늘부터 비늘이 아래로 가게 해서 굽는다고 합니다. 와, 엄청 커서 진짜 이 후라이팬 하나가 넘치는데요.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커서. 네, 이렇게 자르는데도 정말 이 탱글탱글한 이 식감이 느껴집니다. 진짜 탱글탱글해요. 잘라서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줄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뒤집어 가면서 양쪽 모두 구워주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맛있는 장어 한 접시가 뚝딱 완성되었습니다. 아, 이렇게 눈으로 봐도 정말 이 탱글탱글한 식감이 얼마나 맛있을까? 군침이 넘어가는데요.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구울 때 그냥 소금 살짝만 뿌렸어요. 소스에 찍어 먹을 거라서 소금 안 하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먼저 저는 소스 없이 그냥 이대로 한번 먹어볼게요. 정말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워낙 싱싱하고 그래서 그런지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대로 그냥 소금구이로 이렇게 바로 그냥 드셔도 너무 맛있고요. 이번에는 이제 생강채가 빠질 수 없잖아요. 생강채 살짝 올려서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장어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소스도 맛있고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매콤한 소스도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진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도 이 맛있는 장어를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더구나 이제 좀 있으면은 초복, 중복, 말복 이렇게 또 복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미리 장어의 꿈, 요 장어 준비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그럼 저 빨리 찍고 어서 먹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